안녕하십니까? 조조사입니다. 제 본업이 원래 야생 조류 사진이 전문인데,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가 아주 심하게 밖에 외출하기 그래가지고 수석을 전문다가 약간 방향을 틀어 수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기를 넣은 지한 벌써 6달이 다 돼갑니다. 이제 4월, 5월달 되면은 사실 성과의 물청사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물청사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글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물청사 사진 촬영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될수 있도록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물청사 사진만 한 10년 이상 찍었어요. 다른 색깔도 많이 찍었지만. 작년까지 찍었던 물청사 사진을 우선 보여드리고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물청사 사진 중에서 10년 걸 모아놓은 건데, 베스트샷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나름대로 쿠샷이라고 하는 사진들을 보여드립니다. 5월달쯤 되면 물청사들이 남쪽 나라의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으로 갔다가 활동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섬광이 됐든 한강이 됐든 이렇게 강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강가 때 횃대를 꽂아놓으면 먼저 와서 앉아있고, 다른 수컷이 와가지고 암컷을 만나면 짝짓기하고 또 포란을 하고 부화를 해서 새끼들 키워서 이제 가을 되면 또 따뜻한 나라로 가겠죠. 이거는 암컷 수컷이 이렇게 햇볕에서 딱 우연히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물청사는 사이즈가 어른 주먹만한데, 이게 물고기 피해미 같은 거잘 잡아먹거든요. 그걸 먹고 나면 비늘이나 뼈는 잘 소화가 안 되니까 또 토해놓습니다. 그걸 피리시라고 그러죠. 이거는 여기 간판을 하나 세워놨는데 여기에 해오라기 하고 물청새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횃대 끝에 가서 물청새가 탁 올라가서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게 물청새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시속 한 100km 이상 되죠. 그냥 빠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카메라를 캐논 원디엑스 카메라를 쓰는데, 물청사 찍을 때는 샷터 속도를 4,000분의 1 정도에도 맞추면 꼭 찍어요. 그 물에 모질 하나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이렇게 딱 시켜드는 거죠. 이거는 횃대에다가 복숭아를 딱 꽂아놨더니 거기도 올라가가지고서 탁 앉아있다가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한 놈이 먼저 와서 이렇게 암컷이 와서 앉아서 뭐 물고기를 하나 물고 있는데, 순놈이 그 횃대에 와서 앉으려고 지금 착 살피다 가는 겁니다. 횃대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리 차지하려고. 요거는 수컷이 물고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떠 있는 암컷이 날라와가지고 뺏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우연히 찍는 거라서 설정하고 찍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요거는 낚시 금지 개미에다가 간판을 매겨놨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게 요거는 10월 달쯤 되면은 강가에 잠자리들이 많은데, 고추잠자리가 이렇게 물청사 머리 위에 와서 앉았습니다. 여기 연꽃에도 앉아서 지금 포즈를 쥐어지네요. 요건 작은 볼처럼 생긴 등해입니다, 요거는. 보통 요 간판에서 이게 작은 피래미를 부드럽게 방망이질하고 있는 거예요, 빡치게 가지고. 요거는 2012년도에서 제가 요거 유장복
요거 하죠. 하고 아예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코앞에서 물총설 촬영하고 있다 장면입니다. 다음은 이게 물총새가 피라미를 잡으려고 입수하는 장면하고 출산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시커먼 거다 피라미인데요. 이게 떡밥을 양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낚싯거리에 싸다가 뭉쳐서 떡밥을 낚싯 각바닥에 놔두면 피라미가 이렇게 새카맣게 수만 마리가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총새 고구려 횃대에 꽃잠을 냈다 앉았다가 냈다 다이빙을 하는 거죠. 이거 다이빙하는 건데 물반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또렷하게 나왔죠. 앞에 나온 것처럼 이게 피라미가 이렇게 많이 모여놓은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멋지게 다이빙하는 장면이죠. 다음은 출수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라미가 수만 마리가 모여도 물총새 입에 들어가는 거 한두 마리밖에 안 되죠. 최대 세 마리까지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요거는 요 장면은 피라미들이 새카맣게 모여있다가 물총새 횃대에서 딱 뛰어내리는 순간 물에 물총새는 밑에 닿지도 않았는데 피라미는 미리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알고서 레이더가 달렸는지 사드가 달렸는지. 요거는 이미 물총새가 딱 들어갔다가 튀어올라오는 겁니다. 요거는 카메라 사진에 핀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들국화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떡밥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핀이 잘 맞죠?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무슨 물총새가 탁 뛰어들어가니까 물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죠. 이건 막 나오는 장면입니다. 입에 하나 벌써 물고 있네요. 요 노란 거는 금계국입니다. 금계국. 뚝방향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 꽂아놓고 핀 맞추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인데 피라미는 엄청나게 옆에 많죠. 요것도 나온 장면입니다. 나온 장면인데 이게 한 번에 다 찍은 게 아니고 여러 날 찍은 걸 갖다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물총새가 탁 들어갔다 나오니까 물총새 없는 쪽으로 피라미가 다 몰리죠, 이렇게. 어때 피라미가 이렇게 한가운데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라미가 놀래가지고 탁 도망가는 겁니다. 나살라라 나살겠다고. 옆에 요거는 불의 옥잠이라 그러는 풀인데 이것도 꽃 피죠 이것도. 핀 맞추려고 그거 갖다 놓으면 핀 맞추는 데도 좋고 사진도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이것도 피라미가 아주 많이 폭발한 장면입니다. 불의 옥장 꽃이 이렇게 폈네요. 지금 보라색으로. 총사 탁 들어가서 물이 튀어오르는 장면입니다. 물총새가 이쪽 방향을 꼬리 위가를 보여주고서 이쪽 방향으로 입술을 하네요. 이쪽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죠. 지금 입에 하나 물고 나왔어요.